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영락없이 가수 박상민 씨와 똑같은 가짜 박상민. 이분이 진짜 박상민 행세를 하면서 몰래 몰래 행사를 뛰다가 덜미를 딱 하니 잡혔습니다.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.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가짜 흉내내고 다니는 가짜 박상민이 있습니다. 진짜 미쳐. 나 진짜 가수 안 하네 나. 자, 이 박상민 씨가 가짜 박상민 잡으려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굴렀었는데 이제는 발 좀 쭉 펴고 주무실 것 같아요. 그런데 혹시 아니 박상민 걔하는 밴댕이 속을 닦지 않냐? 이미테이션 가수 좀 먹고 살게 놔두지 뭔 부귀 영화를 혼자 누리겠다고 걔들 밥그릇을 뺐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하지만 박상민 씨 얘기는 이렇습니다. 가짜 박상민은 진짜 박상민 씨 행세를 해서 행사 뛰어서 돈을 벌면서도 노래는 안 하고 립싱크로 입만 뻥긋뻥긋 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겁니다. 그런데 박상민 씨가 가짜 박상민을 고소하자 너후나 주용필 씨 등 이 닮은꼰 가수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.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속아주고 하는 게 바로 이 닮은꼴 가수들의 생활유지법인데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게 되면 뭘 해도 법에 저촉이 되니까 자신들의 주무대인 밤무대 업소를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죠. 진짜 대 닮은꼴의 일종의 생존권 싸움이라고 할까요? 자,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긴 합니다만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밤무대 관객들도 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박수를 치는 건 아니죠. 그저 재미있게 흉내를 내니까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예 진짜 행세를 한다라면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. 그나저나 언제쯤 두껑 뉴스에 김대훈이나 길태훈은 나오겠는지 기대가 되죠.